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유리나무 친날입니다. 브레이크도 패드가 한 절반 정도 남은 것 같고 나머지는 카본이구나. 카본 퀵시프터 큐바 조절 읽어줘 보겠습니다. 나의 첫 알차 체험을 스쳐날 날로 스쳐날 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. 전자장치의 집대성 스쳐날 날 키 온 저 빠꾸 클러치 감부터 봐야지. 오! 부츠 때문에 발이 안 올라가요. 발이 부츠 때문에 발이 안 접혀. 아 큰일 났다. 아 부츠 때문에 각이 안 나오는데 출발할 수 있으려나? 오케이 브레이크 여기 있고 우와 말이 안 나오네 이거. 야, 퀵시프트 기가 막혀. 악셀을 살짝 땡기면서 해줘야 퀵시프트가 걸리네요 이거. 퀵다운은 그냥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타보고 다시 복귀. 나는 코너를 못 타니까 직진해서 어떤 느낌인지만 보겠습니다. 그냥 나가는구나. 그냥 나가. 돌아가는 걸로. 목이 아프네요. 오호 조심. 속도가 엄청나다. 엄청나. 근데 더 빠른 것 같이 느껴져. 원래 속도보다. 야 여긴가? 너무 멀리 왔나? 어딘지 모르겠다. 야, 나의 첫 알차는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. 나하고는 안 맞아 알차는. 일단 목기가 너무 뻐근해요.
목뒤가 너무 뻐근하고 손목이 아프다는데 난 손목 아픈 거는 잘 모르겠고 손목 아픈 거는 모르겠는데 니그립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목뒤가 너무 뻐근해. 와 이거 목 뒤집혀 걸리겠어. 우와 빡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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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세. 나의 이륜 철경력의 알차는 그냥 체험으로 끝. 목 아파. 아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. 너무 아니야 이건. 아 미치겠다. 이건 아닌 것 같아. 저는 아니에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운전 습관에 손목이랑 뭐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좀 덜 오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. 여기가 아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가 가벼운 거 사는구나. 오, 땡길 땐 없는데 퀵시프트랑 이런 것만 해봤거든요. 근데 안 땡기니까 안 올라가더라고요. 그죠? 감긴 상태에서 건드리니까 툭 올라가더라. 코너는 못하고 그냥 직진만 좀 해봤는데 120km만 돼도 되게 빠른 것처럼 느껴져.